네, 대덕전자 회장 겸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인 김정식 회장이 자신의 예금과 사재를 털어 모교인 서울대에 5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. 서울대는 18일 오전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오세정 총장과 김 회장 등이 참석한 기부금 출연 협약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습니다. 김 회장은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57억 원을 기부했습니다. 누적 기부금으로는 서울대 기부금 중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. 이전 김 회장의 기부금은 학내 건물 10여 동을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. 서울대는 이번 기부금으로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까지 융복합연구 및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. 특히 AI 기술을 로봇, 반도체, 에너지, 바이오 등 공학 전 분야에 초격차 융합을 추구할 수 있는 신개념 연구교육 공간 구축에 기부금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